내가 허커를 본 거야. 맞아. 은재는 분명히 죽었어. 제발 정신 좀 차려라. 정겹인, 정겹인. 아줌마! 아유, 어머! 아니, 마늘종 좀 다듬어 놓으라니까 뭐 하고 있는 거야? 아이고, 하루 일하고 벌써 꽤난 거야? 응? 어머! 어머, 다리 왜 이래? 되었어? 아이고, 그럼 병원부터 갈 일이지.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? 괜찮아요. 저 참을만 해요. 아유, 뭐가 참을만 해? 아니, 미련한 거야? 독한 거야? 아우, 사리양이 홀레당 다 탔는데 끔찍해. 죄송해요. 좀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. 잠깐만 쉬었다가 금방 다시 일할게요. 아니, 그걸로 무슨 일을 해? 어? 아유, 처음부터 찜찜하더니만 기어이 사고를 치네. 저 괜히 일 더 만들지 말고 오늘로 당장 일 그만둬. 어? 아줌마, 제발, 제발 저 일해야 돼요. 저 돈 벌어야 돼요. 방학금 마련할 때까지 뭐든 닥치는 대로 해야 돼요. 저 하나도 안 아파요. 일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제발 쫓아내지만 말아주세요. 아유,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. 살 껍데기는 홀레당 벗겨져갖고 배달은 어떻게 하고 그릇은 어떻게 날릴 건데. 아유, 손님들 오기 전에 얼른 나가. 그리고 저기 이거 택시비하고 내일부터 나올 거 없어. 어? 진짜 가게 문 열자마자 재수없게 이게 무슨 일이야? 아휴. 아니 그게 말이야, 우리 교빈이가 바람난 게 아니라 원래 결혼 전부터 신선생이랑 알았는데. 아 글쎄 그게 아니라니까. 누가 며느리를 내쫓아. 아주 사람 미치고 팔짝 뛰겠네. 어, 일단 끊어봐. 나 전화 왔어. 어, 이 여사 나야. 소문은 또 무슨 소문? 아, 글쎄 그게 신선생이랑 우리 아들이랑 원래 좋아하는 사이였대니까. 바람나서 가정이 깨진 게 아니야. 아, 저기 나 또 전화 왔어. 나중에 통화해. 으이씨. 이놈의 망할 놈의 지집에 도대체 어디까지 소문을 퍼뜨린 거야? 아주 방송국에 나 연락을 했나? 어떻게 그래서 미국에서까지 전화가 와? 어휴. 엄마가 바라던 바 아니었어요? 신선생 며느리 삼고 싶어서 안달 하시더니 왜 소문나는 거는 싫으세요? 그럼 내가 이 마당에 춤이라도 추게 생겼니? 내 아들이 조강지처 내다버리고 며느리 친구랑 눈 맞아서 가정 깼다고 소문이 쫙 나는데 기분 좋을 부모가 어딨어? 그게 사실이잖아. 오빠 바람난 것도 맞고 가정 깬 것도 맞고 거기다 추가해서 생때 같은 전부인 목숨까지 잡았다는 소문은 아직 안 돌았대? 얘가 정말 가뜩이나 열불나 죽겠는데 너 엄마 놀려먹을래? 내가 신선생 곧 불려오 가만 안 둘 거야. 아니 왜 집에까지 찾아와갖고 집으로 다 뽀롱을 내는 거야? 유부남 꼬신 게 뭐가 그렇게 자랑이라고.
엄마 그 여자 보통내기 아니야. 엄마 머리 꼭대기 위해서 엄마 조종하는 거 안 보여요? 이런 식으로 소문 퍼뜨려서 얼렁뚱땅 결혼까지 해치우자 그 심보라고. 아휴, 이제 앞으로 친구들 모임에 어떻게 나가? 어? 하루아침에 며느리 내쫓은 아주 못된 시어머니가 됐잖아. 엄마 못된 시어머니 맞거든요? 엄마가 언니한테 한 행동 생각하면 이 정도 망신은 아무것도 아니야. 광화문 내 거리에서 죄명 목에 걸고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엄마가 지은 죄 만분의 일도 못 갚아. 너 그 말 하지 못해?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? 며느리한테 이 정도 나나는 시어머니가 어딨다고? 언니가 죽었어! 우리 집에서 쫓겨나서 이혼당하고 뱃속에 애까지 있는데 혼자 물에 빠졌대. 근데 엄마하고 오빠는 너무 말짱해. 어떻게 이래? 나 엄마 이렇게 아무 죄의식 없이 밥 먹고 잠자고 얘기하는 거 보면 난 엄마가 무서워. 오빠는 더 끔찍하고요. 쟤는 꼼자리 뒤숭숭하게 왜 또 언제 타령이야? 하루 종일 일진 사나워 죽겠는데. 사돈 예팬네한테 머리채를 안 잡히나 친구들 앞에서 개망신을 난당하나 딸년까지 저렇게 나서서 그냥 저러질 않나. 어휴 정말 내가 못 살아. 아휴. 아휴 우리 혼자 시부렁거려. 무슨 귀신 들렸어? 아휴 깜짝이야. 아 이게 쪽도 못해요. 간 떨어질 뻔했잖아요. 언제 진정에 다녀왔어? 갖다 준 통장을 전해줬고? 그럼요. 하도 난리쳐서요. 통장만 던져주고 왔어요. 잘했어. 적지 않은 돈이니까 그나마 사는데 보탬이 될 거야. 은잔데 속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가끔 사돈 댁에 들여다봐. 사돈은 무슨 사돈이에요. 이혼했으면 그날로 땡이지. 아니 근데 당신 왜 안색이 안 좋아요? 어깨가 이렇게 축 처졌는데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? 뭐 경기도 안 좋은데다가 회사에 일할 놈이 없어. 계약했던 것들은 자꾸만 엎어지고 돈은 안 돌고 일할 맛이 안 나. 에이. 그러니까 교빈이 데려다가 다시 써요. 미우나 고우나 내 핏줄인데 생판 남이랑 같겠어요? 할머니 나 배고파요. 아 아니에요. 밥 안 먹어도 돼요. 아빠 방에 엄청 있을게요. 세상에나 어린 게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저렇게 할아버지 눈치를 볼까? 당신도 너무 그러는 거 아니에요. 미움은 신선생님 입지. 제 어린 게 무슨 죄예요? 저 애인들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었겠어요? 고모 할머니. 내가 왜 할머니야? 너 죽을래? 나 집에 데려다 줘요. 집에 가고 싶어요. 내가 니네 집을 어떻게 하니? 우리 집도 잘 모르는데. 한국에 오면 식구들도 많이 생기고 좋은 줄 알았는데 별로예요. 프랑스에서 엄마랑 둘이 살 때가 더 좋았어요. 잘난 척 하지 마. 넌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난 아무도 없어.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쟤도 없고. 그래도 고모 할머니는 어른이잖아요. 어른은 안 외롭냐? 근데 너 왜 울어? 쬐끄만 게 꼭 나 따라하더라.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. 눈물이 나니까 우는 거예요. 니네 엄마가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우리 오빠가 너 싫어하는 거야. 나도 너 싫어. 그러니까 울지 마. 나 혼자 울 거야. 왜 다 나 미워요? 나 잘못한 거 없는데. 사는 놈이 왜 이렇게 질질 짜? 시끄러우니까 니네 집 가서 울어.